희망에 떨려 있는 관계로 예, 이번 포럼은 탄소 섬유 및 탄소 섬유 관련 또는 탄소 복합 재료, 나노 복합 재료에 관련한 내용이 큰 주제가 되겠습니다. 탄소 섬유를 응용을 하게 되면은 항공 또는 자동차, 우주 산업, 스포츠 레저 분야, 에너지 분야에 각종 분야에 무궁무진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구미는 대한민국 IT 산업의 수도이기 때문에 IT 산업을 바탕으로 한 탄소 산업이 훨씬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공업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럼을 통해서 구미가 탄소 산업의 최적지라는 사실을 온 세계에 또 알리고 또 전 세계 탄소 산업 석학들과의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 해서 구미를 중심으로 아시아 전 세계의 탄소 산업을 발전시킬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Materials based on graphene that we are performing together. So my impression about the conference is amazing. はい、地球温暖化が問題になっておりますけれども、 そこで燃料電池というものが非常に重要になってきます。 ただ今の燃料電池というのは白金触媒を使っておりますので、それに変わる材料が必要となるというのも白金触媒は非常に高い。それをカーボンで実現しようというのが私たちの研究です。 Our subject here on the conference is mostly to introduce the other company itself, and on the other hand to give some first comments on our new portfolio for composites. We have extended our portfolio of existing composite molecules and have developed some brand new systems for composite applications. IT 산업 등 여러 연관 산업의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추어져 있고 탄소 소재를 직접 생산하거나 적용하고 있는 산업체도 많아
탄소 산업을 육성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탄소 산업에 대한 수요라든지 관련 기업이 급증하고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 탄소 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자를 통해 저는 21세기 꿈의 산업인 탄소 산업 육성을 미리 준비하여 구미의 또 다른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구미시는 약 20만 평 규모의 탄소 산업 특화 단지를 조성해서 탄소 섬유와 연계해 IT, 자동차, 금형, 의료기기 등 후방 산업 육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정말 희망적이고 새로운 이정표와 대안을 제시해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구미가 탄소산업 포럼 메카가 되어버린 구미가 머지않아 탄소산업의 세계적인 메카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모든 입법하는 과정이라든지 최선의 노력을 해서 명실공히 탄소산업 메카 구미로 만들 수 있게끔 꼭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 눌러주십시오. 눌러주십시오. 대한민국 탄소 산업의 미래. Have so many new things discovered. All are very related to carbon single element. In this kind of nanotechnology trade, more industry and more researchers are working on carbon materials. Therefore, many industries are invest in this field to use to make carbon materials to be used in many fields like atom here. So I think carbon will have a bright future, in particular with the development of carbon nanotubes and graphene materials. 회장님 중에서